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꼽히는 양간지풍의 메커니즘이 다음 달 밝혀질 전망입니다.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강릉원주대, 공군 제18전투비행단, 동해수산연구소, 동부지방산림청 등 14개 기관과 협업해 강원 영동 지역의 입체 기상 관측을 수행했고 다음 달 워크숍에서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. 특히 양간지풍의 풍향과 풍속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고 내년에는 이 실험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.